쫙쫙쫙쫙 피셔야죠, 피셔야죠. 그렇죠. 네, 오늘 스팀으로 안전하게, 네. 강력하게 옷을 다 다림질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브랜드냐? SK스토어에서 다리미 브랜드로서는 뭐 따라갈 자가 없네요. 그렇죠. 120년 전통의 라이센스 브랜드 오늘 톰슨으로 만나보시는 바로 네. 그 시간. 근데 가격이 너무 좋은 게 와. 오늘 완전히 의료관리 풀 패키지로 만나보시는데 가격이 네. 지금 7만 5천 원대까지 최종 혜택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에 네. 그냥 단순하게 스티머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의료 관리하실 수 있는 풀 패키지가 갑니다. 우선은 네. 다림판도 눈에 보여요. 오, 네. 다림판. 요거 진짜 효자. 근데 여러분 색상도 지금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펄 레드의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 색상이니까 요거 선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자, 일단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모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고객님, 우리가 이 스티머는요 딱 셀프 스탠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리고 나서 딱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쓰시는 것도 너무나 편한 게 지금 보시면 이 전원 버튼입니다. 이것만 딱 켜주시면 예열이 30초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선 한번 히팅이 되고 나서는 이 30초마저도 더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물통인데요. 이게 지금 250ml가 들어갑니다. 오. 그래서 1단계로 무려 25분 동안 연속 분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집에 있는 옷들은 다 다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불이 딱 켜지면 이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 약이고요. 중이고요. 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스팀을 한번 쭉 눌러볼 텐데 보세요. 앞쪽에서 스팀이 쭉 나올 거예요. 나온다. 그렇죠? 빨리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버튼을 딱 여기 딱 내리면 연속 분사가 됩니다. 그 제가 지금 손을 띄었잖아요. 그런데도 스팀이 쭉 나오죠. 감독님 한 번 더 오셔야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7개의 분사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쭉 스팀이 강하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스테인리스 플레이트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자체도 이제 데워지면서 약간의 열판 효과까지 경험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다 제가 놓고 보여드릴 거예요. 네. 얼마큼 스팀이 강력하게 쭉 앞쪽으로 뻗어나가는지. 이 정도네요, 진짜. 그렇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연속 분사되는 거. 맞아요. 손잡이를 계속 잡아당겼다 놨다 잡아당겼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연속으로 꾸준하게 쭉 같은 양의 스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쉽게 다림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님들이 쓰시면서 이제 건조기도 많이 쓰시고 옷을 딱 꺼내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약간 좀 꾸질 약간 주름이 있어요. 미세한 주름이 다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것처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그러시잖아요. 아, 입으면 이렇게 태가 안 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톰슨 스티머는 정말 좋은 게 다림판부터 보여드릴까요? 다림판을 딱 드려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헹거나 아니면 문에다 딱 걸어놓으신 다음에 이거 접이식입니다. 그래서 딱 거신 다음에 이제 건조기에서 옷을 딱 꺼내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이 주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를 그냥 놓고 편안하게 스팀으로 싹 다려주시면 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스팀이 좋은 거는 고객님 온도 조절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옷감을 크게 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만 싹 지나가 주셔도 너무나 깔끔하게 길이 난 것처럼 쫙 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뒤에서 한 번만 더 가서 보여드리면 네. 강력한 스팀 양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앞쪽에 있는 이 스팀 양 스팀까지도 쫙 펴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지금 여기 뭉게뭉게뭉게 몽글몽글 올라와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한 벌을 다려내는데 뭐랄까 네. 한 15초 정도? 그리고 전 너무 좋았던 게 네. 눈물 뚝뚝뚝뚝 흘리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 맞아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또 이제는 우리가 니트 입는 계절이 왔어요. 니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보시면 니트는요 여기가 막 이렇게 잠깐만 걸어놔도 이렇게 막 꾸질꾸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데도 한번 쑥 펴주시면 되는데 니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원단의 보건력을 좋게 스팀이 지나가면 훨씬 옷의 스타일이 살아나죠. 그럼요. 네. 보통 우리라든지 왜 털이 좀 몽글몽글 있는 앙고라 같은 거 혼방으로들 그렇죠.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결이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고객님 딱 하시다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뽕이 생겨요. 아이고 아이고. 걸어놓으면 옷걸이에. 맞아요, 그럼 맞아요. 이렇게 딱 생기는데 이거 자체도 스팀이 좋은 건 고객님 원단 보건력. 이게 스팀이 너무 좋아요 이게. 세상에 웬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얇은 니트가 아니고 네. 생각보다 꽤 두툼한 니트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소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팔 쪽에도 고객님 팔 쪽은 팔꿈치나 아니면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네. 쭉 보시면 스팀이 지나가면서 이 주름을 촥 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뭐 옷을 입으면서 고르실 때도 크게 고민이 안 돼요. 한 번만 싹 지나가서 스타일을 살려주기 때문에 보세요. 사실 울리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림질을 할지 몰라서 이 그렇죠. 위에다가 또 뭐 천을 덧대가지고 다려보고 막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리 쪽 안 다리 쪽 되는 거예요.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한테 옷을 하나 입히더라도 깔끔하게 옷을 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더 쫀쫀해진 그런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그 느낌으로. 그렇죠. 여기에 우리 남편분들 이제 아무래도 남편분들은 좀 옷을 거칠게 입어요. 배식도 많고 입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단추 사이 이런 데 많이들 힘드셨잖아요. 그럼요. 그냥 지나가 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주부 한 10년 차에도 불구하고
와이셔츠 다리는 게 세상 힘드니까 자꾸 세탁소에 전화를 하는 그럼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씩 먹고 우선 5벌이에요. 그거 한 번 빨고 나면 그거 다 언제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딱 하시고 또 스팀은 살균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겨드랑이나 팔 쪽에, 소매 쪽에 남성분들 여기 참 많이 묻거든요. 맞습니다. 살균 테스트까지 완료를 그렇죠. 다 했고요. 이렇게 쭉 해보시고 여기 우리 남성분들 또 정장 바지가 있잖아요. 바지 같은 경우에도 자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앞쪽에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는데 앞주머니 쪽에 여기 주름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갑 넣어놓는 그 뒷주머니 그렇지. 부분에도 그렇고 여기도 볼록볼록하게 나와요. 근데 이런 데도 뭐 좀 전에 니트 보셨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에 쫙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고객님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저희가 요거 이렇게 주름 잡으실 수 있는 브러쉬를 또 드려요. 이걸 딱 끼신 다음에 고객님 보세요. 싹싹 벌어지죠. 아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팀을 딱 키시고 한 번만 싹 지나가시면 돼요. 사실 스티머에서는 이렇게 칼 주름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남편들의 자존심, 바지 칼 주름까지도 네. 이렇게 싹 세워보실 수 있는 거. 그렇죠. 아이고, 베이겠네.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편안하게 뭐 주름부터 해서 뭐 칼 주름 스타일까지 딱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런 맨투맨 셔츠. 요즘 맨투맨 엄청 유명해요. 정말 많이 입어요. 근데 네.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건 열판 갖다 대기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고객님 보세요. 이 프린팅이 펴지는 거 한번 보시면 우리 어머님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게 아이 얼굴이 쫙 펴집니다. 무엇보다도 뭔가 좀 주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쫙 펴지면서 어머 갑자기 애 얼굴이 만들어졌네요. 네. 뺑뺑해졌네요. 어머나 우리 포동포동하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옷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뭔가 쫙 펴진 상태에서 옷이 다려져야 훨씬 더 편안하게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쁘죠, 진짜 이쁘죠? 너무 좋고 그리고 그렇죠.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성분들 옷 중에는 이렇게 반짝이는 거 비글 장식이나 스팽글 장식이 들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로 다리시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런데도 편안하게 지나가실 수 있는 게 바로 스팀이기 때문에 지금 마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비즈가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않죠. 거 전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좋다 좋다. 여기에 또 이제 날씨가 더더욱이 추워지게 되면 이런 옷들을 많이 입게 되실 텐데 저희가 포글이 요걸 또 드려요. 보풀 제거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원단이 많은 거는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쭉 다려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또 이게 솔브러쉬를 드립니다. 요 솔브러쉬를 딱 끼시잖아요. 그러면 원단이 한번 딱 정리되면서 포글에도 이렇게 약간의 파이버 소재가 많이 묻어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딱히 결이 나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뭔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묻으면 이게 뭐가 한번 누우면 잘 안 일어나요. 이걸 돌돌이로 문질러봤자 그냥 겉에 있는 먼지 몇 맞아요. 개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속에까지 개운하게 들고 일어나 이런 맛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살균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다림질 스팀으로 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다림질 하시고 나서 고객님 좋아져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요 이게 물통을 뺄게요. 물통을 이렇게 빼시고요. 물통을 빼시고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딱 누르시고 하시면 접이시게 접어져요, 됩니다. 접어져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고객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행 가실 때 트렁크에 넣으시면 돼요. 트렁크에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언제 어디서도 호텔이나 뭐 어디 가시든 이게 쉽게 스타일을 살려보실 수 있죠. 그럼요. 보통은 다 꾸깃꾸깃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행할 때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키트를 이거 드릴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 굳이 여러분 물통을 가져가지 않으셔도요. 네. 그냥 왜 뭐 호텔에 있는 거 아니면 물을 드시는 요 생수병 있죠. 요거 이렇게 끼우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끼신 다음에 바로 여러 가지 것들 다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통의 호환성이 좋은 거예요. 좋죠, 그래서 좋죠. 이게 스팀이라는 게 살균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커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을철 되면 많이 하셨을 텐데 보셨어요? 이게 지금 스팀이 쫙 나오면서 99.9 살균 그렇죠. 또 커튼뿐만이 아니라 내려와 볼게요. 우리 아이들 뭐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쑥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목 받침 베개라든지 목베개 엄청 많이 쓰는데 여행 이런 것도 한번 쭉 해주시면 좋고 침자국도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런 것도 안쪽에도 한번 싹 싸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균의 효과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스타일까지 살려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톰슨의 스티머예요. 그럼요. 살균 테스트까지 완료했고 요목조물 쓰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스티머만 딜룽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색상 선택하시고 본품 가져가시고 요 풀 패키지 다 만나보실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풀 제거기 또 드리고 저는 요 다림판까지 요것도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네. 가볍고 접이도 되기 때문에 오늘 풀 패키지 만나보시는 가격 얼마예요 지금? 얼마 나왔어요? 최종 혜택가 7만 원대에 함께 하실 수 그 브랜드로 만나보시는 건데 일단 품질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어떤 스티머가 중요하냐면 스팀량이 풍부하게 나오면서 내가 쓰기 편한 거. 그쵸? 연속 분사가 25분, 30초의 예열. 무엇보다도 내가 쓰기 편한 스티머 함께 하시면 좋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일 놀라웠던 거는 체구가 이렇게 작은데도 작은 불구하고 컴팩트한데도 불구하고
야, 이 분사가 네. 여러분 지금 스튜디오에서 조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보이는 거고요. 예. 실제 여러분 사용하실 때는 스팀 그 분사력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빵빵한 스팀으로 어떤 옷들을 편안하게 쉽게 다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고객님 연속 스팀이 됩니다. 내가 굳이 이거를 계속 눌러가면서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보시면 여기 연속 버튼이 있어요. 요것만 딸깍 밑으로 내려주시면 보세요. 손을 띄어도 스팀이 계속 나오죠. 이거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요? 다려주세요. 맞아요. 뒤에다 다리미판 딱 되시고 고객님 그냥 편안하게 한 번만 쓱 지나 어머 뭐 왜 이래? 어머 왜 이래? 어머 얘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 옷을 스팀 샤워를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남성분들도 편하게 하시면 네. 주부님들은 뭐 더 쉽게 도 아니 진짜 잘 다려준다. 와. 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이런데 하늘하늘 우리 여성분들도 하늘하늘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어머 요거 봐 요거 봐 요 느낌 찰랑찰랑. 그렇습니다. 느낌. 여기 이어서 니트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니트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 이거는 니트 같은 경우에 정말 스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잠깐만 접어놔도 아니면 잠깐만 옷걸이에 걸어놔도 이게 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 스팀 자체는 온도 가리지 않죠? 옷감 가리지 않죠? 무엇보다 원단의 보근력이 좋다 보니까 쫙 이렇게 펴지는 거 아마 두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 진짜 사옷 네. 입은 듯한 그런 기분으로 그렇죠. 뒤쪽에 보시면 이 다리미판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훨씬 더 손쉽게 다리미질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어서 보여드릴 거는 우리 남편분들의 셔츠입니다. 셔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추는 데 지나 와 보세요. 그냥 한 번만 쓱 지나가도 워낙 스팀의 양이 좋다 보니까 반쪽 다리는데 뭐 한 5초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죠. 그 옆에서 보니까 네. 정말 스팀이 착착착 분사된 느낌. 보세요. 그러면서 눈물방울 뚝뚝 네.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고객님 단순하게 이게 열판하고 다른 방식. 그러니까 스티머가 나오면서 또 스테인리스 플레이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훨씬 이 열판의 느낌으로. 야 진짜 막 이거면은 뭐 사방사방이죠 사방사방. 그런데 나중에 깃도 되게 편하게 맞아요. 다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바지는 다니는 게 너무 편해요. 이런 고양이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뒷주머니 한번 싹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지 자체는 내가 주름을 좀 세워야 되는데 하시면 요 브러쉬를 드립니다. 아, 요거 가지고 딱 끼신 다음에 보시면 딱딱딱딱 움직이죠. 여기 사이에다가 바지를 딱 끼셔요. 네. 그 다음에 연속 분사로 딱 누르신 다음에 한번 쭉 지나가면 되는데요.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름을 쫙 잡으시면서 한 번만 싹 내려가 주시면 이 스팀이요. 이 스팀이 만들어내는 주름은 정말 예술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예. 열판 자체가 약간 눌러주는 느낌이 있겠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 와 우리 남편의 자존심 그렇죠. 자기만의 남자 사랑받는 남자 그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요즘에 맨투맨 이런 네. 거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고객님 이게 안쪽에서요 안쪽에서 싹 한번 다려보면 이 주름이 펴지는 게 더 확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보이시죠? 어머. 근데 중요한 건 고객님 이런 프린팅은요 열판을 갖다 대면 쩍하니 눌러붙잖아요.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스티머를 함께하면서 다리미판도 드리고 보풀 제거기까지 쭉 드리기 좋아요.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다린 쪽하고 안 다린 쪽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시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즈 장식이 있는 네. 경우에도 이런 것도 이거 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객님 그냥 한 번씩 지나가 주시면 돼요. 어머. 좀 전에 와이셔츠 다리듯이 브라우스 다리듯이 이렇게 한번 싹 다려주잖아요. 그럼 이 패턴 자체가 눈에 딱 들어오면서 스타일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보여드릴 거 요거 우리가 모피 이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솔을 한번 드리는데 솔을 고객님 우리가 솔이요. 지금 보시면 요 솔이에요. 요거를 딱 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딸깍 끼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딱 다려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다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 번만 싹싹 지나가 주시면 이 네. 털 자체가요 싹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옷장에서 딱 꺼내면 털이 완전 싹 죽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딱 세우기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결 자체를 딱 살려주면서 마지막에는 살짝 흔들어 주시면 살아난다. 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티셔츠, 네. 맨투맨, 와이셔츠, 블라우스, 모피까지 가리는 그렇습니다. 게 없습니다. 전천으로 맞습니다.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여행 가실 때도 동반자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차지 않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접이식은 너무 좋아. 그러면 물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희가 물통 운영 고객님 좀 전에 보셨던 그 삼각형의 물통이 아니라 키트를 따로 드립니다. 네. 요 키트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다 생수병 시중에서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딱 끼시면 바로 이렇게 다리미로 변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로 또 키면은요. 여기서 스팀이 또 방방방방 이렇게 나와요. 와, 되게 그렇죠? 신기하다. 우와,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공간에 제약이 없고 장소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하시고 나서 이렇게 커튼도 보세요. 한번 살균으로 싹 지나가면 뜨끈한 스팀이 살균을 해드리고요. 네. 여기에 뭐 우리 아이들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애완견 많이 키우시잖아요. 많죠. 그런 자리에도 하시면 되고 좋네, 이렇게 목베개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싹싹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건 진짜 우리
집안에 뭐 다림질만 하는 그럼요. 게 아니라 진짜 전천으로 맞아요.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 투자가 아깝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계절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고요. 의류관리 풀패키지로 아예 다리미 판까지 저희가 싹 다 챙겨드리는 구성. 네. 가격이 얼마일까요? 공개해주세요. 75,000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세요.